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대학 임성훈이에요. 네, 제가 지금 외출하기 전에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외출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도 7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운드를 바로 캔리젠슨한테 넘겼어요. 오늘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하고 캔리젠슨 두 명만 쓰고 경기를 끝냈어요. 뭐 사실 다른 투수가 더 나올 필요도 없었고 완벽했죠. 그래서 오늘도 삼진 7개 추가하면서 7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 성적이 8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48이에요. 1.48까지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난 경기하고 이번 경기에 지금 두 경기 연속 볼넷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야, 그나마 흑이지 않을까. 그나마 좀 아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점수 내주는 것보다 볼넷 내주는 걸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다들. 근데 류현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첫 경기만 6회를 못 끝내고 내려왔고, 그게 또 6회에 내려왔어요, 그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우리 부상 복귀 이후 7경기에서 다 계속 잘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6경기, 5월에 6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에서 8이닝 1실점. 자, 이 경기는 메디슨 본관와의 맞대결이었어요.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상대로 완봉승, 워싱턴 내셔널스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이거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하고 맞대결이었죠. 그러니까 범관하고 스트라스버그의 맞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이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류현진 선수 본인이 잘 던진 거지만 팀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 레즈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이었는데, 사실 이날 2실점은 비 때문에 2시간 늦게 시작했잖아요. 몸 풀다가 2시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몸 풀어놓고 2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어깨가 조금 식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월에 30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들 중에서 류현진 선수만 평균 자책점이 0.59예요. 5월 성적이 0.59예요. 이 부분 1등이고요. 그리고 다저스 1920년 이후 이 역대 기록이 이제 돈 드라이스데일은 그 58이닝 연속 무실점이라서 다저스 그 역대 연속 무실점 2위에 올라 있어요. 1위는 59이닝의 오레일 허샤이어고요. 둘다 다저스 출신이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 부분 2위예요. 그러니까 5경기 이상 선발로 등판한 기준이에요. 0.59. 그 다음에 역대 3위가 2016년 클레이튼 커쇼가 있었죠. 이때 커쇼가 2016년이 아쉬웠던 게 후반기에 이게 허리가 안 좋아서 좀 경기를 많이 못 나왔었죠. 자, 그리고 잭 그레인키가 2015년에 1.05로 5월 성적. 이 부분 역대 6위에 올려 있어요. 2015년 그레인키는 평균 자책점 1등을 했었던 그 시즌이었죠.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평균 자책점이 이제 1점대 평균 자책점이 류현진 선수밖에 없어요. 1.48. 그 다음 선수가 이제 오도리지. 그 2.16.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브러스의 데이비스가 2.19. 2.38이 벌렌더. 자, 그리고 2018년, 2019년 15경기 이상 선발로 등판 투수들 중에서 평균 자책점이 류현진 선수가 1.09로 1등이에요. 2위는 1.74의 블레이크 스넬, 작년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투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츠의 제이콥 디그롬 2.07. 디그롬이 작년에 사이영상이었죠? 네. 그리고 그레인키가요, 의외로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2.35예요. 지금 그레인키가 애리조나 디백스로 가고 나서 조금 약간 페이스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자,
근데 그레인키의 2.45도 대단한 게요. 그레인키가 던지고 있는 홈 경기장은 이제 타자들에게 친화적인 체이스 필드잖아요. 체이스 필드에서 그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고. 글쎄요, 류현진 선수가 체이스 필드로 홈으로 썼으면 어땠을지 모르긴 하겠는데. 11경기 연속 2실점, 1볼넷 이하. 1920년 이후에 이게 역대급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외울 시간 없어서 이제 관련 기록들은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좀 참고를 하세요. 네. 그래서, 어제 매츠가 마무리 투수가 삽질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켄니젠슨이 점수차를 굉장히 잘 지켰고요. 소문에 의하면 뭐, 이건 루머겠지만, 다저스가 이제 FA 마무리 투수 크레이 킴브레이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킴브레이 다저스에 오면 세단맨이에요. 일단은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저스의 마무리 젠슨이 뭐, 못하진 않잖아. 지금 젠슨이 평균 자책점이 3.33? 뭐, 초반에 좀 많이 맞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젠슨도 그 점은 감안을 해야 돼요. 지난 겨울에 젠슨이 이 심장에 수술을 받았죠. 뭐, 그랬던 점 감안을 해야 돼요. 뭐, 아주 크게 무너지진 않잖아. 지금은.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다승은 1위예요. 8승으로 1위인데, 이닝에 있어서는 내셔널리그 7위인 이유는 이제 사타구니 내전근 급부상 때문에 한 경기를 조기 양판했었고, 그 다음에 부상자 명단에 다녀오느라 선발 등판을 한번 걸렀죠. 한번 걸으면서 이닝에서 조금, 이닝에서 아주 최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볼넷과 삼진 비율에서 0.62개로 1위. 그러니까 9이닝당 볼넷이 0.62개로 1위고요. 삼진과 볼넷 비율이 삼진 대비 볼넷 비율이 그 볼넷 한 개당 삼진이 13.8개예요. 1위고 그리고 이닝에 출루 허용하는 그 WHIP 0.81로 1위고요. 피안타율이 얘 사례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 가 임팩트 있는 이렇게 1등들을 차지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경쟁자들이 그 5월의 투수 경쟁자들이 등판을 일찍 끝냈어요. 사실 그 미러키 브루어스의 그 데이비스는요. 아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그 뭐냐? 투수 한명 있었는데 이름이 좀 제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선수가 원래 일정 그 등판 간격상으로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브레이브스가 인터리그 2연전을 전후해서 휴식이 그 앞뒤로 하루씩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선발 투수들한테 휴식을 조금 더 주는 차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브레이브스의 그 신참 투수 걔는 5월달은 등판을 끝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류현진 선수는 사실상 정말 이변이 없는 한 내셔널리그 5월의 투수상을 예약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미리 축하하는 분위기죠. 뭐 방생은 금물이지만. 하지만 오늘 다저스 관중들이 8회 류현진 선수한테 보여줬던 이 기립박수는 사실상 5월의 투수상을 예약했다고는 볼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류현진 선수 요즘 계속 진짜 5월에 6경기 정말 미쳤어. 이 페이스가 물론 올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 본인도 지금 당장은 올스타 게임을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시즌이 중요하니까.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수는 올스타 게임 팬 투표가 없어요. 야수만 팬 투표가 있고요. 야수하고 지명 타자. 야수하고 지명 타자 부분이 팬 투표가 있고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감독 추천 나왔겠지만 아마 올해도 제가 보기엔 감독 추천이 유력할 것 같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내셔널리그 올스타 감독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에요. 올스타 게임의 리그 감독은요 전년도 리그 챔피언 팀의 감독이 맞기 때문에 아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최소 감독 추천으로는 류현진 선수를 올스타에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출전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출전 안할 수도 있어요. 올스타 선정되고도요. 다른 선수한테 출전을 양보하고 그 선수한테도 올스타 혜택을 주고 자기도 올스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커쇼가 그런 방법 많이 하죠, 요즘. 그래서 일단 류현진 선수 후투 축하하고요. 그리고 5월에 선수상 또 수상을 하면 그때 또 제가 리뷰 남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바로 지금 제가 명동에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 아, 진짜 잘한다.